자, 그럼 세 번째,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고집입니다. 우리 여자들은요, 누구 말을 잘 안 들어요.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, 아니 이 친구가 조금 성장을 할 때에는 누군가 조언을 조금 받아들여서 그렇게 좀 행해줬으면 좋겠는데, 아, 얘가 옆에 있는 선배 말을 안 들어, 말을.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그 이유,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상하관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. 우리 학교는 학번, 군대는 계급이고 조직은 직급이에요. 그런데 일단 우리 조직은 어떤 게 있냐면, 특히 요즘에는 휴학을 하고 입직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더 어린데 대리를 달았어. 나는 한 서른에 입사했는데 예를 들어 사원이야. 그러면은 직급하고 나이가 반대인 경우 있잖아요. 근데 정말 웃겨요. 언니라고 불러요. 그러면 무슨 대리가 선배로서 밑에 있는 사원에게 무슨 피드백을 주겠습니까? 상하관계 딱 존경하고 그 안에서 내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걸 딱 갖추어졌을 때 나는 조직 내에서 리더로 성공할 수 있는 여성이 된다는 겁니다.